이 영상은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고가 불편하신 분들은 상단부의 기술사 공부 방법을 눌러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서점에 가면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자기계발 서적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술사 분야는 교재만 있지 전반적인 노하우가 담긴 자기계발 서적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기술사 과목은 전반적인 노하우가 담긴 자기계발 서적이 없을까? 라는 의문에서 시작해서 11개월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모든 기술사의 필독서, 독학으로 기술사가 되는 방법 마음편이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크래스 101과 크몽에서 기술사 브이로그를 검색하세요. 자, 이 책은 단기 합격이나 100% 합격하는 그 어떤 비법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Nope. 단지 공부를 지속하려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장수생이 되지 않으려면 기출 문제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서브노트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답안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만약에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답안을 차별화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모의고사가 중요한지, 시험장에 가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포기하지 않으려면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합격 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 뿐입니다. 자, 광고는 여기까지 끄시고요. 지금부터 제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할수 없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름하여 2021년 초필살기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의 10%는 10년 뒤에 다른 모습으로 사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0년 뒤에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을 테니까요. 제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나는 왜 기술사 공부를 시작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19년 10월 달에 정말 머리를 때려 맞는 듯한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기술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2019년 10월 달에 얻었던 깨달음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회사가 없으면 직업이 없는 사람, 자라고 하고요. 자기 자신이 직업인 사람, 사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회사인 사람, 가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자에 속하는 회사가 없으면 직업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걸 이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 자에서 가로 가는데 기술사라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술사가 자에서 가로 갈수 있느냐? 이건 대한민국 최상위 부자에 해당하는 돈의 속성을 쓴 김승우 회장이 말한 인생을 바꾸는데 필요한 두 가지 도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도구가 정말 웃기게도 기술사를 취득하면 자동으로 생겨요. 기술사를 취득했는데 이두 가지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두 가지 도구가 있어야 취득이 가능한 게 기술사입니다. 단지 취득하고 나서 버리는 사람과 유지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기술사가 되기 위한 필독서. 기술사가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사 브이로그를 꿈꾸는 행복한 기술사 엘카멘입니다. 자, 직업의 귀천과 상관이 없이 직업을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속한 근로자, 노동자, 자영업자의 자자 그룹이 있고요. 입시에서 대부분의 결정이 나는 의사, 약사, 검사, 변호사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가, 자본가, 작곡가, 작가라고 해서 사업체를 가지고 있거나 자본을 가지고 있거나 저작권을 가진 그룹이 있거든요. 저는 최종적으로 자에서 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속한 근로자, 노동자, 자영업자 그룹의 특징은 타인이 만든 플랫폼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자영업자도 프랜차이즈나 대리점이라는 플랫폼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러면 타인의 플랫폼에서 돈을 버는 게 나쁜 건가요? 아니요. Nope. 돈을 버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자짜 그룹에 해당하는 분들은 엄청나게 큰 한계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플랫폼이 사라지는 환경, 즉 자신이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수입원이 제로가 됩니다. 이건 나이를 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병이나도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를 할 수 없는 환경이 되면 그 집의 수입은 제로가 됩니다. 이것에 대한 예는 두 가지로 들 수가 있는데요. L그룹에서 임원을 지냈던 이분이 실제로 퇴사를 하고 했던 말이 이거거든요. 25년 동안 대기업을 다녔고 임원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퇴사를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현재 저분의 직업은 작가입니다. 근로자에서 작가로 된 케이스고요. 두 번째로 대기업 임원에서 택배사 직원이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슬에 묶여 있다가 한쪽 사슬이 풀리면 자유를 느껴야 되는데 이건 한쪽 사슬이 풀리는 순간 멘붕이 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회사가 개인을 구속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회사는 절대 개인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Nope. 개인이 회사라는 사슬을 놓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잡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제가 2019년에 깨달은 거고요. 그렇다면 내가 이 사슬이 풀리기 전에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당시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답이 기술사냐? 아닙니다. Nope.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그 당시에 사슬이 풀리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기술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사를 시작했고요. 기술사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 이 기술사 자격증만으로는 사슬이 풀렸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기술사를 따고 나니까 돈의 속성을 쓴 김승호 회장이 했던 사람들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꼭 갖추어야 할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생겼거든요. 이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공부와 능구입니다. 공부, 새로운 무언가를, 능구, 3개월만 유지하면 능이 지속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공자가 중용에서 이야기했던 건 3개월이고요. 김승호 회장이 이야기했던 건 거의 100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저한테 딱 맞아떨어져요. 제가 2019년 10월 21일에 기술사 공부를 시작을 해서 1차 시험을 2020년 2월 1일 날에 쳤습니다. 정확하게 103일이 걸렸거든요. 이 103일 동안 제 몸에 체화된 게 바로 이 공부를 지속하고 무언가를 지속하는 능력, 공부와 능구입니다. 저는 이 공부와 능구라는 도구를 가지고 자에서 가로 가려고 합니다. 자는 분명히 기간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제가 자에서 가로 가려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소득은 크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본소득으로 나뉩니다. 만약에 사업소득이다 할지라도 자신이 없어서 회사가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소득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득을 나눌 땐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에 진출을 하면 근로소득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임금을 벌어서 저축이나 투자를 하게 되면 비근로소득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저작권이 됐든 투자가 됐든 회사의 위임이 됐든 엑시시 됐든 간에 근로소득보다 비근로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면 경제적 자유를 얻을 방법은 없습니다.
Nope. 이 경제적 자유를 얻는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공부와 능구고요. 이 공부와 능구를 지속해야만 딸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술사입니다. 그래서 기술사를 따고 나서 이 공부와 능구를 지속하는 사람만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제 한 일을 오늘 지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일이 내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을 바꾸려면 오늘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00일만 지속하세요. 능히 삶이 바뀝니다. 지금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게 몇 년 동안 지속이 되면 반드시 자유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기술사가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